난 유펜다구 햄! 예, 오늘 시작 장소와 매우 다를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주방인데요. 이게 오늘 사실 이제 택배가 와야 하는데 택배가 안 왔어요. 그게 이제 골드박스를 이제 뜯으려고 이제 그 박스에 이제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아직도 안 왔더라고요. 지금 토요일 밤에 시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월요일쯤에나 이제 월요일은 안 오고 네, 화요일쯤은 이제 늦어도 이제 밤중에 와야 하는데 제가 주소를 좀 잘못 적긴 적었어요, 솔직히.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운소동이다 보니까 이제, 북로 18번지라는 걸 적어야 하는데, 그냥 제 이제, 주소만 적어가지고, 이게, 지금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늦게 올것 같아서, 영상 찍는 게좀 무리가 될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네, 다루마라도 찍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제, 약간 이제, 먹방의 약간 중심을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뭐다 찍어볼 영상은요. 이제 요리를 제가 하나 할 거예요. 일단 요 과자 이름이 지금 찢어져가지고 다행히 이름이 없네요. 요런 과자 많이 아시죠? 이런 과자에다 이제 여기 있는 마시멜론을 이렇게 대각선쯤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대각선쯤에 두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습니다. 해서 한 그 22초 정도 데피시면 되는데요. 네, 아주 간단한 요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 저 요리가 됐던 동안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제 시킨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보니까 품종이 총 20종이 넘더라고요. 네, 박스에 염창이랑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구매했어요. 왜냐면 이제 교통비가 3만 원이 넘으면 이제 교통비를 안 받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 잘 봐야 합니다. 어이구, 금방 가네요 시간. 하면 네, 이렇게 아까 그 조그맣던 마시멜론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중심을 잘못 맞췄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부풀었는데요. 이렇게 원래 이 정도 크기였다. 이렇게 커집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약간 쏘게 하시면 이게 약간 찐득거려요. 이제 찐득거림을 이제 푹 누른 다음에 하면 간단한 이렇게 요리가 완성됩니다. 아 뜨거. 약간 시간 많이 지나가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녹아서 여기로 구멍 사이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이것도 미묘미죠. 이거 이제 먹으면 이렇게 치즈처럼 늘어나요. 이렇게 치즈처럼 늘어나고 이런 간단한 마시멜론 이제 음식 만드는 건데요. 이제 마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20종 넘는 예, 염창이랑 이제 주문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대처한다는 영상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잘 만들어졌네. 참고로 이걸 만들 때 마시멜론은 30초 데피면 이게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건 못 봤지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히 한 22초 정도 이제 저는 이제 이 전자레인지 가지신 분은 이제 22초만 되면 되지만 솔직히 이제 20초만 해도 이렇게 충분히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20초 정도 데피셔서 이렇게 먹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제 위에다 그냥 똑같은 과자를 올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한 요리가 완성되죠. 맛있어요. 이렇게 푹푹 튀어나오고 맛있단 게 냠냠. 이제 마시멜론을 여기다 이렇게 구워 먹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먹을 때마다 태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안 태우면 되는데 저는 무조건 태워 먹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좀 그래요. 게다가 이거 하다가 진짜 이게 보여드려야 하나? 위험한데 나 오늘 마시멜 엄청 먹었는데 왜 안 오나 안 오나 하면서 이거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 지금 뭐더라 팩 사러 이제 그냥 안 되겠다 해서 대처하려고 이제 팩 사러 갔는데 제가 원하는 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원래 맨날 다니는 그 단골 문방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 7시까지 안 돼도 이제 한 9시는 문이 닫아 8시 잠깐 넘을 때도 있지만 보통 8시 안에 잤기 때문에 네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거 이렇게 마시멜론에다 이제 과자 네, 마시멜론 과자라는 거 그냥 이제 오늘 제목이 그냥 마시멜론 맛있게 먹기라는 거 맛있게 먹기 뭐 이런 걸로 써놓으면 됐겠네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한 요리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하면 먹어보려 했었는데요. 잘안 돼요, 그게. 말로 보여드려야 하나? 어메, 존나 무거워. 아야야. 잠만 이거는 마시멜로 얼마 엄청 많이 먹은 건데. 여기 마시멜로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칼로리가 어디 보자. 왠지 오늘 참 오늘 뭐더라 저녁 학교 저녁밥이 819칼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819칼로리를 기억하는데. 왠지 그 이상일 것 같아. 좆됐다. 망했다. 네, 그냥. 어떡하지? 몰라. 운동인데 운동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중앙에다 꽂아야 돼요, 이거를. 네, 구울 때 여기, 쉽게 이제 여기 있다. 여기 구멍까지 뚫려 있어요. 네. 잠시만. 이거 미리 꽂아놨어야 되는데. 아니, 안, 아, 제가 안 보여줬던 건데. 와, 사람이 입을 이용해야 합니다. 응? 대충 이렇게 꽂을게요, 그냥. 예, 이거 녹으면 바로 떨어져 버리는데 어떡하지? 예, 그 전에 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스레인지 켜고, 네, 불을 킵니다. What the fuck? 네, 이렇게 약한 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불을 지져요. 이게 잔점이 있다면 이렇게 불이 올라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근데 먹어요. 여러분 절대 태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건강에 무척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태워서 먹는 걸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죽을 거지만 난 좋댔고 뭐. 네, 절대 이제 이걸 태워서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약간만 이제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태우면 안 돼요, 솔직히. 아, 이거 오늘 가스레인지 몇번 쓰는 거야? 어이구, 내가 가스값을 내야 정도가 되겠네. 이게 살짝 이렇게 문대주시면, 예, 네, 저도 좀 많이 했네. 이렇게 살짝만 해줘도, 네, 이렇게 그냥 약간 노릇한 거 있잖아요. 태운 것보다 충분히 더욱 맛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태우면 좀 짜요. 네, 이거 보여드리는 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좀 구운 다음에, 여기다 위로 올리면, 네, 붓긴 붓습니다만, 네, 문제점이라면, 네, 안쪽까지 이제 잘안 익어가지고, 근데 매우 하기가 힘들어요. 어디 보자. 아, 산소나 이렇게 더럽게 힘드네. 그렇다, 내가 얼굴 공개놈이야, 이거. 네.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부풀어 오르지가 않아요. 아유, 그닥에 찐득거리기까지 하고, 이게 손으로 잘못 잡으면 찐득거리가지고. 어우, 어우야. 어우, 찐득거려. 그럼 어쩔 수 없죠. 다시 재웁니다. 야, 부피까지 줄어져도 딱 모양이 좋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마시멜로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맞다, 이거 시간 좀, 일단은 이것까지 마저 보여드리고요. 구워서 먹으면 살짝 이제 노릇노릇할 때, 네, 바로 먹으면 그거만 계속 띄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저는 그거 먹는 거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8초로 말했지만, 네, 8초 전에도 빼도 충분히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보죠? 대신에 뭐 아까 제가 좀 약간 부피가 줄어들어서든지 아까보다는 부피가 좀 작긴 해요. 이걸 이제 전부 다 그냥 중앙에 또 이렇게 옮겨주고 하면 또 다시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이제 마시멜로 하나로 천천히 먹어도 되지만 네, 그렇게 할수 있지만. 불장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 대신에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시간 쪽에 약간 제한이 있는데 시간 쪽에 넘어가면 이게 터져요. 아니 터지기보다는 부피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팽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랄까 약간 모양이 좀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자 남은 거또 먹고 이것도 마저 먹을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마시멜로 네, 요리였습니다. 택배 와야 하는데. 아까부터 이제 한 40분 동안 택배 기다려가지고. 택배 언제 오냐, 어쩌면 오냐면서. 심지어 이제 사고로 간다는 이제 나가기까지 하고. 에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예, 영상을 마칠 것 같네요.
뭐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젠장 끝!